대우조선 해양을 하나 그룹에 매각하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전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우조선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대우조선을 하나그룹에 매각하는 방안을 포함한 대우조선 처리 방안 안건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건에는 대우조선을 하나그룹에 매각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은행 관계장관회의 결론에 따라 이날 중 임시 이사회를 열고 대우조선 처리 방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